사람들은 목표를 정하고 뛰기 바쁘지. 그게 뭔지 몰라도 각자에겐 다르니. 예를 들면 대학을 들어간다거나 취직을 한다거나 차를 뽑는다거나 혹은 다이어트같이 누구에겐 사소한 것까지 각자의 소망을 위해 오늘도 뜀박질. I ain't saying that it's bad. 단지 궁금할 뿐이야. 우린 애쓰며 목표를 만들고 그 안에 속박된 건 아닌지, 순간의 행복을 놓쳐버린 건 아닌지. 산 정상을 보며 걷다 보면 쉽게 지치는 법. 어쩌면 길을 잃고 돌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는 작은 것들이 소중한 걸지 몰라. 꼭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만이 다가 아니라 단면일 수도 있잖아. 노력 그 자체만으로도 빛나 보여. 쉬어가 한숨 돌려. 지나치기 아까운 것들을 목표에 눈이 멀어 간과했어. 오늘은 걸어가보는 건 어때? 적금도 중요하지만 옷 한 벌 사는 건 어때? 친구에게 고맙단 말 해보는 건 어때?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는 건 어때?